문광부 첨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골드 컬러의 탑을 가진 깁슨의 레스폴 골드 탑 모델은 지금까지 가장 사랑받는 레스폴 모델 중 하나입니다. 우아한 골드 컬러 피니쉬, 클래식한 솔드 마호가니 메이플 탑 구조, 다재다능한 험버킹 픽업은 레스폴 모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아이코닉한 디자인은 듀안 올맨, 존 프루시안테, 슬래시, 조 보나마사, 빌리 조 암스트롱 등 전설적인 기타 히어로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 커스텀샵 197 레스폴 골드탑 리슈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깁슨 커스텀샵 197 레스폴 골드탑 리슈 더블골드, 197 레스폴 골드탑 리슈 다크백, 더블골드 피니쉬와 다크백 피니쉬가 적용된 두 대의 197 레스폴 골드탑 모델을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시리즈를 만나봤고 이번 시간에 이제 깁슨 레스폴 1구호체 커스텀샷 모델을 만나보고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팬더와 깁슨의 성향 차일 수도 있지만 은총 씨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일본 락 밴드 사운드와 미국 락 밴드의 사운드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이 레스폴 사운드를 들으면서 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미국적이고요. 굉장히 기름지고 굉장히 중후하면서도 힘 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됐습니다. 저희 시대 때는 이 다크백과 이 일반 그냥 이 지금 더블 골드라고 불리우는 이 옵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더블 골드를 저희가 이게 똥백이라고 불렀어요. 똥백. 똥백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다크백이 좀 더 인기가 많았었고 그쵸 새까맸죠 네. 가격도 이제 조금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만나본 이 1구호체 더블 골드 같은 경우에 이전에 제가 봤던 그냥 그 생마호가니 색에 이제 소위 말하는 똥백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색깔을 굉장히 이 백 뒷판 색깔을 굉장히 잘 뽑았어요. 네. 잘 뽑아서 굉장히 좀 더 중후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다크백을 염두에 두고 오셨던 분들이라도 이 더블골드의 옵션 컬러를 보면서 왠지 저게 더 골드탑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최근에 이 깁슨이 이 들려주고 있는 그 압도적인 사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이 깁슨이 정말 깁슨다운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두 대의 골드탑 모델을 은총 씨께서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팬더는 늘 잘하고 있었습니다. 늘 잘하고 있었고 트렌드도 잘 따라갔고 이 어떤 이 기타 브랜드 내에서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대표하는 이제 브랜드이기도 하죠. 밴더와 깁슨이. 근데 깁슨이 사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아쉬운 행보를 보이다가 뭐 10년까지는 안 됐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아쉬운 행보를 보이다가 이 정말 위기 속에 기회가 반드시 함께 온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깁슨은 달라졌고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는 걸 오늘 모델에서도 여실히 느꼈죠. 뭐 요즘 깁슨은 칭찬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스날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개판 5분 전인데 지금 최근에 2승 챙겼죠. 근데 이 명가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나. 그 깁슨을 보는 느낌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잘 만들고 있고 뭐 이게 깁슨의 오래된 팬으로서 이 소리를 이렇게 내줘버리니까 너무 좋고 치는데도 너무 재밌고 일단은 제가 최근에 사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뭘 여쭤봤냐면 지금 요즘에 깁슨에 나오는 픽업 이름이 커스텀 버커라고 이제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깁슨의 그 이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던 원래 픽업 이제 버커라는 이름에서 원래 버스트 버커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커스텀 버커랑 버스터 버커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건데 명칭만 바뀐? 근데 아마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뭔가 좀 그쵸? 바뀐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칠 때도 체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커스텀 버커만 좀 따로 주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여쭤본 상황이 문의를 드린 상황이고 그 정도로 요즘에 깁슨의 사운드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만듦새부터 해서 오늘 이제 골드백이랑 다크백 있는데 여러분 다크백은 여러분 예전 생각하시는 블랙백 아닙니다. 그냥 좀 어두워졌다라는 맞습니다. 느낌이고 그 예전에 그 완전 블랙으로 칠해져 있는 이거를 생각하시고 다크백을 보시면은 어?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똥백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확실히 좀 다크백에 비해서 그 이제 똥백이 조금 외면 받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다크백이 비교가 많이 됐었어요. 다크백이 네. 워낙 멋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둘 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골드백이 훨씬 더 제가 쳤을 때 손에 감기는 맛이 좀 더 좋았고요. 다크백 같은 경우는 약간 넥이 좀 굵고 넓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치기 불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손맛이 좋은 게 돼요. 근데 저는 골드백이 훨씬 더 제 손에 잘 감겼다 라고 보여주고 근데 이제 다크백이 좀 소리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소리가 훨씬 더 무겁고 좀 더 묵직한 맛이 있고 그 골드백이 좀 더 날카롭고 좀 공격적인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성향이나 이제 어떤 뭔가 피지컬적인 이야기고 사실 둘 다 소리가 너무 좋고 지금 깁슨 너무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깁슨 레스포를 꿈만 꾸시다가 뭐 그냥 잠깐 미뤄두신 분들 아니면은 최근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 이제 예전의 깁슨이 아닙니다. 뭐 뽑기 뭐 이런 거 요즘 진짜 그런 거 없는 거 같아요. 요즘 깁슨은 뭐 뽑기가 어쩌고 예전에 그런 말 많았는데 요즘 깁슨은 그냥 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회 되시면 쳐보시고 나의 첫 레스폴 아니면 혹은 나의 추억 속에 있었던 레스폴 다시 한번 구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깁슨이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맞습니다. 원래 완성형 기타였지만 중간에 약간 정신을 못 차렸던. 그 원래 사실 이게 맞는 맞아, 거죠. 맞아. 그러니까 더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익히 알고 있던 그 깁슨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